어제 원달러 환율이 2년 만에 1150원 선을 돌파한 데 이어 오늘도 달러 강세가 이어지자 현대차가 7% 이상 상승하는 등 자동차주가 모처럼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미국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장이 다음 주 FOMC를 앞두고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50%가 넘는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A8과 갤럭시 J5를, LG전자는 벨로2를 새롭게 선보입니다. 증권사들의 매수 추천 종목들이 대부분 단기 급등했거나 상당 기간 오른 종목들이어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매수 추천이 나온 뒤 주가가 하락해 추격 매수에 나선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1일 화요일 센 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이 2년여 만에 1150원 선을 돌파한 데 이어 오늘도 달러 강세가 이어지자 수출주들이 모처럼 반등했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에서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은 동반 강세를 나타내 숨통이 트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정한희 기자가 전합니다. 속절없이 추락하던 현대차 주가가 강달러 소식에 오늘 모처럼 급반등하면서 시가총액 3위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에 비해 6원 20전 상승한 1158원 30전을 기록하는 등 2년 만에 최고 수준을 또다시 경신하자 현대차 주가는 원화 약세에 화답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현대차 주가는 7.26% 오른 13만 3천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현대차는 지속된 엔저 탓으로 수출 시장에서 최대 경쟁자인 일본 자동차 기업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에 만만치 않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주가도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지난해 7월 24만 원대의 주가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반토막 났고 지난 8일에는 5년여 만에 처음으로 주가가 13만 원 밑으로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그동안 고수하던 시총 2위 자리를 SK하이닉스에 내준 데 이어 지난달에는 한국전력에 3위 자리까지 빼앗기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도 환율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실적 우려가 다른 종목보다 컸던 자동차주는 원화 약세로 수출이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다른 수출주에 비해 상승폭을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기아차는 전 거래일보다 3.06% 오른 42,100원의 거래를 마쳤고 현대모비스도 2.1% 오르며 194,500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현대차 등 자동차 수출주가 반등했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실제 이제 그 자동차 업종들의 이익 자체가 뭐 빠르게 턴어라운드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주가 하락이 과도했던 부분에 따른 좀 반작용으로 해석이 되고요.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조금 향후 이익 전망치를 좀 확인을 하고 조금 대응을 하는 전략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따라서 실적 시즌이 지나고 환율 효과가 본격화하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본 엔화의 약세 속도도 변수입니다.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것보다 엔화 약세가 더욱 가파르게 나타나면 수출 시장에서 원화 약세 효과도 반감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현대차의 2분기 영업이익이 16%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틀 뒤 발표될 현대차의 실적 발표에 시장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달러당 1150원대에 진입한 데 이어 오늘 2년여 만에 장중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0.34% 오른 1156원으로 시작해 장중 한때 1159원 90전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장중 거래가 기준으로 2013년 6월 25일에 달러당 1163원 50전 이래로 가장 높은 것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4월 말 달러당 1060원대까지 떨어졌으나 두 달 반 동안 상승 가도를 달리며 90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리스 사태가 일단락된 이후 미국의 연내 금리 인상 이슈가 재부각된 가운데 달러화 강세는 더욱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날도 대내외적으로 특별한 이슈가 없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역외 시장 참가자를 중심으로 달러화 매수가 이어지면서 고점을 높였습니다. 외환시장에서는 지난 2013년 6월 고점인 달러당 1163원 50전 선을 앞두고 상승세는 다소 둔화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0.54% 오른 1158원 30전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 연방은행장이 다음 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동을 앞두고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50%가 넘는다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장은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에 출연해 지난 5년에 비해 지금은 경제가 정상화에 훨씬 더 접근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내년에 FOMC 순회위원이 되는 블러드는 미국의 실업률이 5% 밑으로 더 떨어질 것이라며 먼저 제로금리에서 빠져나오고 FOMC 회동 때마다 금리 추가 인상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리스와 중국 상황도 미국 경제 전망을 크게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블러드의 이런 발언과 관련해 블룸버그는 제닌 옐런 연준 의장도 지난주 연내 금리 인상 기조 불변을 거듭 강조했다며 금리 인상이 시장 예상보다 더 빨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중저가 보급형 스마트폰들의 경쟁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잇따라 20만 원에서 30만 원대에 구매 가능한 스마트폰을 출시했는데요. 성능도 기존 제품들에 뒤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도에 양한나 기자입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A8과 갤럭시 J5 그리고 LG전자의 벨로2가 저가 스마트폰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갤럭시 A8은 삼성전자의 중저가 스마트폰 3인방 중 하나입니다. A8은 출고가가 64만 9천 원이지만 공시지원금과 추가 보조금을 빼면 최저 26만 9,500원까지 떨어질 예정입니다. 성능은 기존 보급형 제품에 밀리지 않을 뿐 아니라 갤럭시 S6급에 가깝습니다. 갤럭시 S6보다 큰 5.7인치 화면에 초고화질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습니다. 메탈 프레임을 적용하면서 두께는 5.9mm로 지금껏 선보인 삼성 스마트폰 가운데 가장 얇습니다. 전후면 카메라 화소 또한 갤럭시 S6와 동일합니다. 갤럭시 A8은 SK텔레콤이 오늘부터 예약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갤럭시 J5는 출고가 29만 7천 원으로 22일 출시될 예정입니다. 500만 화소의 고화질 전면 카메라와 전면 LED 플래시를 넣었습니다. 화면은 5인치 크기의 HD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입니다. KT는 갤럭시 J5가 가격을 낮추고도 성능은 프리미엄 폼에 뒤지지 않는 센스를 갖췄다는 의미로 갤럭시 센스라는 이름을 따로 붙여 내일부터 판매에 들어갑니다. KT는 20만 원대의 저렴한 갤럭시 센스를 출시하게 되었는데요. 고객분들이 공시지원금을 받을 경우에는 더욱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LG전자의 보급형 3G 스마트폰 벨로2는 지난 20일부터 글로벌 시장에 동시 출시됐습니다. 5인치 디스플레이와 500만 화소 전면 카메라를 갖췄습니다. 화면을 향해 주먹을 쥐면 자동 촬영되는 제스처샷, 어두운 곳에서도 밝게 촬영되는 셀피 플래시 등 강력한 셀피 기능을 앞세웠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 이후로 고가의 스마트폰 판매량이 부진하자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승부를 내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단기 급등했거나 상당 기간 상승한 종목들에 대해 증권사들이 매수 추천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많이 오른 일부 종목의 경우 매수 추천이 나온 뒤 주가가 하락해 추격 매수에 나선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는 일이 생기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이보경 기자입니다. 교보증권이 지난 20일 매수 추천한 팅크웨어는 추천 이후 이틀 동안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앞서 팅크웨어는 지난 7일 15,800원에서 17일까지 19,750원으로 상승한 상태였습니다. 다음 거래일인 20일 교보증권은 통신 내비게이션 시장 진출 성공이 주가에 매우 큰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팅크웨어에 대해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27,000원을 유지했습니다. 그러자 거꾸로 팅크웨어 주가는 이날 1.77% 하락한 데 이어 오늘 -3.09%로 장을 마쳤습니다. 매수 추천 보고서가 나온 당일 시가보다 종가가 빠진 채 장을 마치는 종목들도 적지 않습니다. 개장 전 매수 보고서를 보고 샀다가 바로 주가 하락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증권은 오늘 일진홀딩스의 자회사인 알피온 메디컬 시스템의 기업 가치가 커지고 있다며 일진홀딩스를 매수 추천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종전 11,000원에서 15,500원으로 높여 잡은 것입니다. 매수 추천이 나오자 일진홀딩스 주가는 5.79% 오른 가격으로 장을 시작했지만 이보다 낮은 3.28%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KDB 대우증권이 오늘 최선호주로 추천한 동아ST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매수 추천을 받은 오늘 동아ST는 6.17% 오른 17만 1,500원에 거래를 시작했지만 2.78% 상승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일진홀딩스와 동아ST는 모두 매수 추천이 나오기 전에 급등 또는 상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일진홀딩스 주가는 이 보고서가 나오기 3일 전부터 급등을 시작해 15일 종가 기준 7,320원에서 20일 9,150원까지 25% 상승했습니다. 동아ST도 8일 종가 기준 144,500원이던 주가가 20일 162,000원으로 12.1% 올랐습니다.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증권사 매수 추천 보고서가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차익 매물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종목은 시가총액과 유통물량이 작은 중소형주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만큼 시세 조정이나 내부자 거래 등 불공정 거래에 쉽게 주가가 급등락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처럼 주가 급등, 증권사 매수 보고서, 개인 투자자 추격 매수의 패턴을 보이는 데에 대해 증권업계에서는 시세 조정이나 보고서 유출 등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매수 의견 레포트를 낸 증권사 측은 이러한 주가 움직임에 대해 이미 공개된 정보를 근거로 의견을 낸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불공정 거래가 쉬운 중소형주와 달리 대형주 매수 레포트의 경우 이런 패턴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추천한 현대홈쇼핑과 LS산전 같은 대형주는 주가가 횡복세를 보이다가 개장 전 매수 추천이 나오자 각각 6.25%와 8.73% 오른 채 마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초저금리 현상이 심화되면서 수시 입출금식 상품인 머니마켓 펀드가 시중 자금을 무서운 속도로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법인과 금융기관들이 단 0.01%포인트의 금리라도 더 주는 상품을 찾아 자금을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올 들어 지난 16일까지 MMF로 38조 2,388억 원의 자금이 순유입됐습니다. MMF 설정액은 지난해 말 82조 3,678억 원에서 120조 6,066억 원으로 46.4% 늘어났습니다. 현재 잔액은 2009년 5월 25일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금융정보업체인 FN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MMF 펀드의 최근 1년간 수익률은 2.03%로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자산운용업계의 한 관계자는 MMF는 수시 입출금이 자유로워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 전까지 돈을 맡겼다가 재빨리 찾을 수 있다는 장점에 자금 유입액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채권 시장에서 2주 연속 국내 채권을 순매도했습니다. 오늘 NH투자증권에 따르면 6일부터 17일까지 외국인은 국내 채권 시장에서 1조 805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이로써 외국인의 원화 채권 보유 잔액은 일주일 전보다 4,680억 원 감소한 104조 76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외국인은 2주 전 장기 국고채를 중심으로 1조 228억 원어치를 순매도했고 지난주에도 577억 원어치를 팔아치웠지만 4,926억 원 규모의 통화채를 사들여 전체 순매도 규모는 축소됐습니다. 특히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이 최근 국내 채권을 대량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원화 채권 보유잔액은 6월 말 기준 4조 3천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2조 7천억 원 줄어들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산유국인 말레이시아가 유가가 급락하자 자금 회수를 위해 지난해 4분기부터 원화 채권을 팔고 있다며 추가로 3조 원 정도의 매도 물량이 더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국내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의 본격 이탈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1%대 저금리 시대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가 점점 힘들어지면서 증권사 랩어카운트 상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금융 전문가가 고객이 예탁한 재산에 대해 자산 구성에서부터 운용에 투자 전략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해주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점점 몰려들면서 현재 랩어카운트 잔액 규모는 80조 원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도국의 한지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내에서 아직까지는 이 랩어카운트에 대해서 펀드나 ELS처럼 투자 수익성이 좋은 상품 중에 하나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이 랩어카운트가 어떤 것인지부터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네. 이 랩하고 어카운트를 따로 떨어뜨려놓고 해석을 해보면 포장하다라는 뜻을 가진 랩과 계좌를 의미하는 어카운트가 합쳐진 말인데요. 쉽게 말해서 여러 자산을 랩으로 싸듯 한 곳에 모아서 통합적으로 관리해주는 종합자산관리 계좌를 의미합니다. 이 랩카운트는 증권사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증권사 PB가 투자자의 위험 성향이나 투자 목적, 선호하는 곳을 분석한 다음에 투자 전략을 대신 짜줍니다. 랩 어카운트 계좌 내에서 주식이나 펀드, 채권 등 각종 금융투자 상품의 분산 투자에 수익을 내는 일종의 금융투자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랩 어카운트는 증권사가 투자에 대해 조언만 할 수 있는 자문형과 고객을 대신해서 포트폴리오 구성부터 사후 관리까지 모두 책임지는 일임형 두 가지로 나뉩니다. 금융상품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진 분들은 자문형을, 그렇지 않으면 일임형을 선택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임형인 경우에는 나에게 딱 맞는 투자를 전문가가 대신해 주니까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꽤 많을 것 같은데요.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네. 지난 2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일임형, 즉 맞춤형 랩 어카운트 잔액이 79조 48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말보다 7조 4,100억 원가량 늘어난 건데요. 기준금리가 1%대로 내려앉은 지난 3월 달 이후부터 잔액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서는 이미 80조 원이 넘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투자 전문가들이 자산 비중을 또 유연하게 대처를 해서 조절을 해주니까 수익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수익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이 랩 어카운트가 꼭 맞춤형 투자 상품이 아니더라도 수익률만 높으면 투자할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하실 텐데요. 수익률이 좋다 나쁘다를 구분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자의 계좌별로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일한 랩 어카운트에 가입했다고 해도 전략이나 자산 구성에 따라서 수익률도 천차만별일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삼성증권의 대표 상품인 팝 UMA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운용했을 때 평균 수익률 9.77%를 기록하는 등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높은 수익률을 안겨주는 상품은 원금 손실 위험도 그만큼 높기 때문에 랩 어카운트의 수익률을 접할 때는 다른 금융투자 상품을 살필 때보다 더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네, 결국 투자자의 판단이 가장 중요한 건데요. 손실이 크게 나지 않으려면 결국 투자자들이 다른 금융상품보다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올바른 투자 방법은 어떤 것인지 알아볼까요? 네, 이 먼저 랩 어카운트의 경우에는 증권사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신 뒤에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증권회사를 선택해야 할지가 좀 고민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상품의 특색이 증권사별로 다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주식, 펀드, 채권 등 투자 자산별로 랩 어카운트가 잘 갖춰져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후에 상담을 받을 경우에는 증권사의 자신의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 PB들이 어떤 상품을 추천해주면 왜 이게 나에게 만든 투자처인지 묻고 기록해주는 게 좋습니다. 투자 1임 계약 체결을 할 때는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분쟁 상황에 대비해서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서류들을 꼼꼼히 챙겨두시고
투자 후에는 잔고와 수익률 등을 HTS 등을 통해 체크하면서 자신의 투자 상태를 감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증권사에서도 이제 랩어카운트 상품의 문턱을 많이 낮추면서 투자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면서요? 네, 랩어카운트 최소 가입 금액은 대부분 3천만 원에서부터 1억 원 이상으로 금융자산 규모가 비교적 큰 투자자들이 주요 대상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최소 가입 금액의 10만 원에서 20만 원인 소액 투자자들을 위한 상품도 잇따라 출시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의 대표 상품인 팝 UMA는 본사나 지점의 PB가 펀드 주식 ELS 등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 출시 1년 3개월 만에 2조 원에 가까운 자금이 유입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글로벌 자산 배분랩은 미래에셋 상품과 전문 그룹이 시장 분석을 직접 해서 이 랩 어카운트에 담을 투자 상품을 결정하는데요. 올해 초 글로벌 증시 상승세에 힘입어서 최근 가입액이 5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나대투증권이 지난 7일에 출시한 하나글로벌 알파랩은 본사가 해외 유망 주식과 ETF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상품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이 되는지 또 장기간 운용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종합해서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늘은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랩 어카운트 상품에 대해서 보도국 한지희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계시장을 석권해온 한국의 조선 대형 3사가 저유가와 해양플랜트 악재 속에 올해도 실적 부진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할 전망입니다. 조선업계와 증권업계 등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빅3는 올해 2분기 3조 원이 넘는 영업 손실을 낼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를 합산해보면 이들 3사의 적자 규모는 4조 원에 달합니다. 조선업계 실적 부진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음에 따라 국내 조선 빅3도 사업구조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골칫덩이로 전락한 해양플랜트를 올 들어 단 한 건도 수주하지 않았습니다. 저유가로 발주가 뜸한 것도 있지만 리스크가 큰 사업을 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조선 빅3가 사업구조를 재편하며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하반기에도 실적 전망은 암울하기만 합니다. 저유가 행진으로 발주 여건이 좋지 않은 데다 과거 과당 경쟁으로 수주했던 해양플랜트 부실이 실적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소주가 불러일으킨 저도주 열풍이 위스키 시장에도 불고 있습니다. 임페리얼 공급업체인 페르노리카 코리아는 저도 양주인 에클라바이 임페리얼을 내일 공개합니다. 부산 경남 위스키 시장에 먼저 공급될 에클라바이 임페리얼은 알코올 도수 31도로 석류향을 첨가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롯데주류가 출시한 알코올 도수 35도의 주피터 마일드 블루 17은 지난 5월까지 4만 병이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달 디아지오 코리아가 선보인 윈저 W 아이즈는 부산 영남 지역에 이어 이달 초 제주 지역으로 판매 범위를 넓혔습니다. 윈저 W 아이스는 출시 두 달 만에 초도 물량이 모두 완판됐습니다. 가장 먼저 저도주 위스키 포문을 연 골든블루의 경우 현재 위스키 시장 최대 격전주로 불리는 부산에서 점유율 70% 이상을 기록하며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위축됐던 국내 파생상품 시장이 상반기에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상반기 국내 파생상품 거래량 합계는 338조 81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18조 2050억 원을 기록한 것과 비교해 21.96% 증가했습니다. 종목별로는 코스피 200 옵션의 하루 평균 거래량이 올해 상반기 198만 8천 계약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9.05% 증가했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의 하루 평균 거래량은 같은 기간 15만 8천 계약에서 15만 2천 계약으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한국 파생상품 시장 규모는 거래량 기준으로 2011년까지 세계 1위였으나 2012년 옵션 승수가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되는 등 규제가 강화되면서 거래가 크게 위축된 탓에 지난해에는 12위까지 밀려났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증시 활황세에 힘입어 파생상품 시장이 다소 활기를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울 송파구 삼전지구에 짓는 행복주택이 10월 첫 입주를 들어갑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LH는 현재 마감재 공사 등을 마쳐 공정률 80%를 넘겼습니다. 송파 삼전지구는 지난 8일 신청 접수에서 40가구 공급에 총 3,208명이 몰려 80.2: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 11가구 모집에 2,294명이 몰려 208.5:1의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삼전지구 행복주택은 전용면적 20제곱미터 16세대, 26제곱미터 16세대, 41제곱미터 8세대로 구성돼 다른 행복주택에 비해 면적이 넓은 가구가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행복주택의 임대료는 주변 지역 전월세 시세보다 60%에서 80% 수준으로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LH는 오는 9월 17일 당첨자 선정 발표를 한 뒤 10월 27일 입주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LH 행복주택 관계자는 회의실, 동아리방 등 주민 편의시설과 스터디룸, 게스트하우스 등 주민 공동시설을 설치해 입주민과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메르스의 종식 기준을 놓고 고심하던 방역당국이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국제기준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메르스 종식일은 일러도 8월 중순 이후가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올해 1월에서 5월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조 원가량 더 거쳤습니다. 세금이 거친 속도를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지난해 5월 말보다 1.8%포인트 상승한 42.4%가 됐습니다. 지난 19일 밤 뉴욕 상품거래소 시간에 거래해서 8월물 금 가격은 장중 1,080달러까지 내렸습니다. 이는 2010년 2월 12일 이후 약 5년 5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신세계 그룹이 오는 23일 신세계 백화점, 이마트 등 계열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통합결제 시스템인 SSG페이를 출시합니다. 전국에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면서 후텁지근하고 꿉꿉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쾌지수도 70 이상으로 높은 단계까지 올라섰는데요. 이제 건강관리도 마음 훈련도 잘 하셔야겠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